네,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저는 지금 부산시 초읍동 성지곡 수원지 어린이 대구원 앞에 있습니다. 어린이 앞에 있고요. 제가 지금 올 때는 제가 서면역에서 왔습니다. 근데 지금 일단 돌아가려고 합니다. 여기서 제가 가다가 중간에 보면은 시민공원 있습니다. 이번에 시민공원을 통과해서 지하철 쪽으로 가도록 할 겁니다. 예, 그런데 지하철 쪽으로 갈 겁니다. 예, 그럼 이제 출발하겠습니다. 오늘 지금 갈 때는 제가 시민공원을 통해서 갑니다. 올 때는 제가 어차피 뭐 갔습니다. 그러니 거의 비슷합니다. 오히려 그 저 서면으로 가는 게 더 뭐 쉬울 수 있습니다만은. 또 막 그게 그래서 일단 시민공원을 통해서 그리 가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녹색불 들어왔습니다. 건너가겠습니다. 건너가겠습니다. 성지곡 어린이 대공원에서 제가 서면 방향 또는 보존동 방향으로 갔는데요. 올 때는 서면에서 왔는데 갈 때는 시민공원을 통해서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. 시민공원 꽤 넓습니다. 여기는 시민공원 있지요. 그 다음에 성지곡 수원지 있지요. 꽤 환경이 좋은 거예요. 그러니까 예, 좋아요. 성지곡은 또 공기가 참 나무가 많이 높아갖고 이런 잔잔한 풀들은 없습니다. 예, 그 대형 소나무나 이런 나무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깨끗하게 지금 여러 가지 안정적입니다. 예, 그리고 좋아요. 예, 그렇습니다. 요즘에는 다 어디 좋아요? 뭐 대청공원, 대청공원대로 또 뭐 예, 뭐 운동할 수도 있고. 예, 뭐 그렇습니다. 예, 그건 또 뭐 전부 산복도로다 보니까 뭐 삶이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 때문에 엘리베이터 뭐 그 뭐 10층 뭐 20층 뭐 그대로 걸어 올라가는 거죠. 그러니 몸에 좋은 겁니다. 예, 관절에 좋아요. 예, 관절에 좋습니다.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다 지팡이 짚고 다닙니다. 근데 고지대 사시는 분들은 지팡이 짚고 다니는 사람 많이 없어요.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. 고지대는 예, 지팡이 짚고 안 다닙니다. 고지대 한번 보십시오. 지팡이 짚고 다니든가. 그거는 고지대 아닌 사람들이 지팡이 짚고 다니는 겁니다. 제가 이야기했습니다.
가난은 행복이다, 돈은 불행의 씨앗이다 라고 말했습니다. 분명히 얘가 또 제가 글로 적어놨습니다. 예, 그러니까 고지대에 있는 분들은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사람이 적다, 거의 없다, 있긴 있어도 거의 없고, 그 다음에 오래 사신 분들도 많고, 또 저지대도 많지만 저지대는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다, 이 말입니다. 예, 그거는 지금 매일 그 계단을 이용하는 거 하고 밤낮으로 계단을 이용하는 거 하고 또 내려올 때 다리 충격을 탁탁 내려오려고 하면 내려오기 더 어려워요.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그 다리가 지금 아프고 몸이 안 좋은데 그거는 교통사고가 나서 그래요. 뭐 사고로서 그래 아프신 분들은 또 다른 거예요. 또 뭐 사모님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늘 고지대 사신 분이 아니고 제 주변에 아파트 그냥 빌라에 4층에 사신, 본래 4층에 안 살았는데 뭐 한 5, 6년부터 4층에 살아갖고 그 계단을 말 밟긴 밟고 그런 분 계단을 그렇게 이용한 거 아니죠. 한 10년, 20년 그렇게 계단을 이용해야 효과가 있는 거죠. 1년 이용해야 그건 아니고요. 예, 그러니까, 고지대에 있는 분들은 지팡이를 짚는 사람들 잘 없다. 근데 저지대에 있는 분들은 많다. 예, 지팡이 짚고 다니신 분들 많습니다. 예. 그러니까 같은 고기를 먹어도 이제 운동을 하면 어느 정도 상세가 될 수 있다. 걷기 운동하면 될 수가 있다. 그 음식도 바로 먹고 또 음식도 육식을 안 하고 탄수화물식 식사 또는 생식, 생체식 등 이런 또 그 다음에 단식 또는 끼니 조정 이런 걸 하면은 더 안정되겠지요. 예, 더 안정됩니다. 그러니까 이제 나이 연세 들어갖고 80 넘어서 90 넘어서 무병으로 한두 개는 있어도 완전 치명적인 거 아니면은 괜찮아요. 약자 이런 거 무병 그 장수에 들어갑니다. 못 끊는다거나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? 치매 이런 거라든지. 그것도 걷기 운동하면 좀 치매에 도움이 돼요. 근데 음식도 치매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. 그래서, 가난은 행복이다. 돈은 불행의 씨앗이다. 돈 가지고 먹는 것 자체 전부 다 독이거든요. 예, 돈 주고 살게. 돈 비싸게 주고 사는 거. 쌀 같은 그런 거 사겠지만. 예, 그런 거 사는 거는 관계없고, 쌀이나 채소 사는 거는 관계없고요. 그러나 기타 다른 등등은 전부 다, 가난한 사람도 채소는 사 먹을 수 있어요. 예, 채소도 육식처럼 지금은 비싸질 수 있지만도, 안 그러면 기라 먹어야 돼, 옥상에서. 예, 키아 먹으면 돼요. 좀 적게 먹고, 그래 조절하면 됩니다. 비싸지면은. 예, 그렇게 하면 되죠. 이제 한때 배추도 비싸고 그럴 때 있습니다. 예, 그래도 좀 적게 먹으면 됩니다. 예. 적게 먹으면 됩니다. 저는 내일 쭉 가다가 아까 보니까, 옛날에 미군 부대 자리가, 그거가 시민공원 됐기 때문에 미군 부대, 그 덧머리가 미군부대에 있었거든요. 근데 지금 시민공원 됐습니다. 거기서 또 직진하면 돼요. 근데 길이 직진 아니지만도 조금 두르더라도, 시민공원은 전번에도 촬영해 놨지만, 또 한 번 더 촬영해도 관계없어요. 이제 두 번, 세 번 찍어도. 예. 이제 제가 오늘 찍고 내일 찍고 그게 아니기 때문에, 지금은 이파리도 났고, 어느 거는 꽃이 핀 것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있지 않습니까? 또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. 제가 일단 길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. 예, 학생들이 있어갖고 제가 피했습니다. 예, 피했습니다. 이제 SK 전문이 이건 있었던 거.
아, LG가 저 밑에구나. LG는 저전 밑에입니다. 저는 있습니다. LG는 좀 오래됐습니다. SK 지금, SK가 지금, 아, 요건 언제 있으면 그건 모르겠습니다. 요건 새로 지은 거 확실히 맞고요. 에비뉴. 연지. 아, 저런 문학계 모양이 좀 다릅니다. 이게 새로 지은 겁니다. 아파트에 살면 대부분이, 엘리베이터 타죠. 뭐, 걸어갑니까? 엘리베이터 놔두고. 걸어 안 가지요. 예, 그러나, 삼박도로 있으면은, 걸어 안 가면 안 되죠. 예. 거기 이제, 내가 그거 봐도, 음식물도 중요하지만, 다리에 충격. 예, 약간 매일 걸으면은 그 충격을 줘갖고, 칼슘이 이제, 강화되고, 이래, 그렇게 된다는 그, 제가 봤습니다. 예, 그 도움이 된다. 그렇게 골다공증이 이제 안 돼야 되거든요. 그 골다공증 예방. 예, 많이 걸어야 됩니다. 자, 이제 많이 걸으면 이제 약간 콩콩 다리를, 예, 쿵쿵 누르면서 걸어야 됩니다. 예, 그냥 사뿐사뿐 걸으면 안 되고, 조금 약간 이렇게 쿵쿵 하면은, 그거 이제 제 생각이 그래요. 지금 처음부터 바로 그러는 게 아니고, 뭐한 1년 이래 걸었다. 그러면 그때부터 조금 이렇게 다리를, 약간 힘을 주고 이렇게 걸으면은 다리뼈가 더 강해진다 이 말입니다. 지금 한 반쯤 걸었습니다. 제가 좀 매우 빨리 걷고 있는 상태입니다. 지금 보니까. 제가 걷기 운동하기 전에 좀 어깨가 양쪽 어깨가 견통이 있어요. 견통. 우리 한국에 있잖아요. 뭐 50견이나 막 그런 것 같은데요. 거기 걷기 운동하고 난뒤다 나섰어요. 예. 걷기 운동하고 난 뒤로는 그게 다 나섰습니다. 그럼 결국 그 뭐냐?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렇다. 예,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. 제가 뭐 어깨 안마한 것도 아니고, 약도 먹은 것도 아닌데, 지금 괜찮아요. 지금 많이 걸었잖아요. 견통이사 와야 되는데, 안 온다고. 어깨, 양쪽 어깨에. 예, 안 옵니다. 그러니까 이제, 달리기 그런 것보다, 막 그런 것보다, 그냥, 예, 그냥 조금 빨리 걷고 늦게 걷고 이렇게 조절하고 음식물 조절하고 예 그렇게 하면서 계속 이제 마음도 편하게 하고 예 웃고 많이 웃으면은 또뭐 많은 걷기 효과도 나타난다 그렇게 되고 막 가식적으로 웃어도 그게 도움이 된다 가식적으로 가식적으로 웃어도. 그게 도움이 된답니다. 연구 발표에 제가 들어보니까 그런 창구에 막 그럼 혼자서 막 가식적으로 입을 벌리고 그냥 막 이렇게 해도 그게 도움이 된대요. 뇌에 전달된다. 이러면 아 즐겁다 기쁘다. 또막 어느 막 때리치겠다 그런 생각을 버리고 막예내 몸이 건강해야 되지요. 지금 다른 사람 때리지요 뭐 하겠습니까? 그러고, 예, 그래요. 그런데 막, 하여튼 뭐, 그런데, 연류가 안 되게, 연류가 안 되게, 그렇게 살아야 될것 같습니다. 여기 지금 새로 지은 아파트가 되고요. 세동 한신 찌면서 로터리 좀 조정을 했습니다.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, 요 위에 가면 아마 상강사 있을 거예요. 예, 제가 요 뒤로, 느낌이 그렇습니다. 상강사.
삼강사 요 뒤로 가면 있고요. 예, 삼강사 있습니다. 예, 삼강사 있습니다. 아, 이거 지금 시로 다 지은 겁니다. 예, 삼강사 있고요. 아, 이거 LG를 새로 지은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. 지었을, 더 높이 지었을 건데. 일단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. 이게 지금. 근데 LG가 있었는데, 이게 도색을 새로 했는 것 같기도 하고. 예. 아, 여기서 잠시 제가 물 한번 마시겠습니다. 예, 다시 가겠습니다. 물은 소음을 조금 탔습니다. 약간 탔습니다. 짭지 않게. 예. 뭐, 먹기 영 수월합니다. 술술 넘어갑니다. 물이. 그리고 흡수가 빠릅니다. LG 여기 부지인데, 이거, 예, LG 여기 무슨, 예, LG 무슨 그 사무실로 새로 그 했습니다. LG 사무실로 지금 예, 새로 지은 것 같습니다. LG 그때 LG 뭐 있었는데. 예. 처음 봤네, 그요. 민들레 처음 봤습니다. 길 가다가 올려 처음 봤네. 민들레 처음 봤어요. 봄이 왔다 소리입니다. 귀신같이 합니다. 민들레. 제가 민들레 처음 봤습니다. 연지 3위. 예, 연지 3위. 아, 뒤로, 자이 앞, 아, 저 자이 그 뒤쪽으로, 저, 아, 덩치 크게 했네요. 그 뒤로, 예, 예. 크게 새로 지은, 이것도 마스터 타워, 이것도 새로 지은 거고요. 미라주, 예, 미라주. 예, 미라주, 미라주. 예, 새로 지은 겁니다. 인지 3익 아파트도, 뭐, 새로 지은다 말 나오겠네요. 세메나도 가깝고, 여기가 지하철이 안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?
예, 영도처럼 지하철이 안 들어옵니다. 예, 영지 산이지. 예, 예. 지하철이 나면 몰라도. 예. 지하철. 지하철이 안 온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. 지하철까지 걸어오기 힘들죠. 네. 자, 여기서 제가 이제 시민공원으로 빠져보겠습니다. 자, 시민공원으로 한번 빠져보겠습니다. 자, 시민공원 들어갈지 모르겠는데, 자, 길 건넙니다. 조금 하면 시민공원, 오른쪽에 시민공원이 있는데,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. 건너봅니다. 건너봅니다. 오른편에 가면 이제 시민공원이거든요. 제가 건너보겠습니다. 자, 시민공원 갑니다. 아, 가봅니다. 옛날에 여기 미군부대 정문이 있었거든요. 네, 좀 가다 보면은. 지금은 제가 이제 시민공원을 통해서 갑니다. 시민공원에서 걷기 운동하다가 좀 그 하면은 또 성지국 수원지 한 바퀴 돌고, 예, 그렇게 하겠죠. 예. 예. 아, 여기는 뭐 좀 빨리 하면은 한 15분 하면 지하철 갈 것 같은데. 예. 15분 걸으면은 지하철 갈 것 같은데요. 예, 예. 좀 한 20분 걸어도 출근할 때 좀 빨리, 예, 좀 빨리 나오면 될 것 같고요.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. 걷기 삼아. 어, 여기가 어찌 변했는지 궁금합니다. 어, 저 무슨 건물이지? 예, 건물도 보이고요. 예, 일단 좀 건너가 봅니다. 어, 저기 쭉 걸어가시는 분도 계시네요. 여기는 도로가 아닌 것 같습니다. 자, 일로, 이제, 일로 가봅니다. 오른쪽에는 뭐, 공사한다고 지금. 예, 정사한다고. 아, 튤립이네, 튤립. 예, 튤립, 튤립입니다. 예, 튤립. 예, 튤립. 자, 이쪽 가봅니다. 어? 아, 이 강 따라가는 거 아니고, 공원 역사관, 남일문 문화예술촌, 이래 돼있네. 왕벚꽃나무, 어, 이리로 가. 아, 어, 일단 중간으로 가보겠습니다. 예, 예, 중간으로 가겠습니다. 일단 뭐 중간으로 가보겠습니다. 예, 중간으로 가봅니다. 여기는 막 크게 그건 없어요. 아까 저는 잉어도 많았는데, 이제 이거는 잉어, 이건 잉어 없을 것 같아. 네, 잉어, 저기서 몇 마리 잡아다가 여유하면 되는데. 자, 저는 부지런히 빠져나가겠습니다. 그쪽에 빠져나가 보겠습니다. 화장실 있고, 100m 화장실이 직진함이 있고, 어, 일로는 우리가 좀 적게, 일단 직선을 가보겠습니다. 예, 쭉쭉 직선 나가 보겠습니다. 이건, 아, 요거는 옹기나무 심은 것 같습니다. 안에, 단지 안에 있던 거를 이렇게 이제 정리해서 갖다 놓은 것 같습니다. 예. 안 그러면 본래부터 이런 길이 있었는가도 모릅니다. 미군부대 안에. 아, 이게 그거 같은데, 이게
뭐 매실 매실 나무 같은데요. 매실이고 여기 나무 꽃이 이제 벌써 피습니다. 아, 이제 봄이 왔는 것 같은데. 오늘도 지금 그럼 한 4시간 오늘도 지금 차 4시간은 걷습니다. 4시간 반 자르면 5시간 그런 겁니다. 오늘도 예, 집에까지 가는 거 다 치면은 집에서 나올 때 1시간 잡아야 돼. 왔다 예. 아, 어제는 지금 화분 다 나르고 막 묵은 거 그거 물통 아따 물통 나란다 예 묻습니다. 물통 그 식수 그 나르고 또 저녁에 또 아래는 또 저녁에 그 저 고추 모종하고 상추 심으나 추구도 안 죽었더라. 물 이제 다시 주고 그 다음에 비닐으로 싸놨는데 이제 오늘 날씨 꽤 따시고 내일도 좀 온도 올라가더라 보니까 그리고 옥상에 놔뒀는데 네,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 이제 이 거대한데 내가 키우면 적게 사먹어도 그래도 막 그대로 내 사는 것만 계속 사요. 왜냐면 가면 또 그럴까 싶어가 그래가 이제 이렇게 사는데 이제 막 상추를 굉장히 많이 먹는 거지. 예, 내가 키운 것도 키운 게 좋아요. 사실은 잘 쓰든지도 안 하고. 자, 여기 제가 일단 이 길로 계속 나가 보겠습니다. 지금 이길로 나가 보겠습니다. 아, 잠깐. 여기 가봅니다. 하야라 기지 폐쇄 2006년도입니다. 하야리야 기지 폐쇄 2006년. 동서남북은 모르겠네요. 네, 동서남북은 모르겠습니다. 일단 이 길로 한 대라가 봅니다.
있습니다. 저건 뭐지? 예. 지금 시민공원을 이제 시민공원 통관까지 나왔습니다. 예, 시민공원.
부산 시민공원까지 촬영을 끝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